두 번째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.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상과 자신감은 부모의 긍정적인 사고와 언어에서 시작됩니다. 무엇이든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모는 무엇이든 부정적으로 만드는 자녀를 만들어 좀처럼 자신감을 키울 수 없게 만듭니다.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희망이 보이고 자신감이 생깁니다. 따라서 평상시 자녀를 대할 때 긍정적인 말을 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 긍정적인 말의 힘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1932년 미국에서 180명의 젊은 여성이 수녀 서원식을 가졌습니다. 수녀로 첫 발을 내딛는 날, 수녀로 살기로 결심한 그녀들에게 그동안의 삶이 어땠는지를 소개하는 간증문을 적게 했습니다. 그 간증문은 70여 년이 지난 후 심리학자들에게 전해졌고, 심리학자들은 간증문에 적힌 언어들을 분석해 각각의 글들에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말들이 적혀 있는지를 측정했습니다. 그런데 놀라운 점은 긍정적인 말을 많이 쓴 상위 25%의 수녀 중에서 90%가 넘는 수녀들이 85세까지 장수하고 있는 반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쓴 상위 25%의 수녀들은 겨우 34%만이 생존했다고 합니다. 즉, 자신의 삶의 좋은 점만을 보고 그것을 기억하는 태도가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면 아버지가 먼저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녀를 믿어주어야 하고 희망, 기쁨, 자신감, 웃음 등의 말을 일부러라도 되풀이하여 자녀들에게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. 너는 긍정적인 사람이야. 너는 사람들과 잘 지내. 너는 이해력이 좋아. 너는 창의력이 뛰어나. 너는 건강하고 힘도 세지. 이런 긍정적인 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것이 자녀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.